진짜 얘 데리고 어디 가야 되지? 그걸 모르겠네. 우선 어찌됐든 팔탑방. 나는 얘 차체 보면 생각나는 탱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나는 이 탱크 처음 보자마자 어, 얘 차체 뭐 그거 닮았네? 약간 이 생각 들었거든요. 맞춰보세요. 아, 해모수는 또 뭐야, 씨. 아니, 월탱이 있는 탱크야. 진짜 불독이야? 나는 그 일본 따쿠탱크 에델바이스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차체가. 어, 걔가 좀 더 둥글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콜라보 탱크 하나 있는데 I need help. 지원을 위해 접근 중. 페네트레이션. 페네트레이션. 숙삼이 죽었는데. 너씨 버틸 수 있냐? 포탑은 그래도 막을만한가? 대충 쏘는 건 막는다 그래도. 야, 대충 쏘는 건 막는다 포탑도. 차체는 진짜 얄짤 없이 다 뚫리네 그냥 진짜로. 얄짤 없구만. 포탑 대충 쏜 거는 어찌 보면 튕기는데 막 이런 데 맞고 이런 데 맞고 한 건 다 뚫리네 또. 네가 일 봤다 해줘. 와, 이거 뚫었어? 자주포가 이걸? 지나갈 수 있지 모르겠네. 야, 니는 또 왜 나 따라오는데?
아, 야, TS 니 쏘던 거 내가 맞았잖아, 임마, 이씨. 마이씨! 아이에스2가 올라가서 좀 프로젝트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쉣. 빵구추 저쪽에 있다. 야, 빵 도망친다. 빵, 빵자도 도망친다. 여기 구석이. 아이 씨발. 구석이 들어 나와 나와서 어차피 자주 맞잖아 거기 있으면 나와 빨리 아 근데 이 탱크 GPM이 너무 딸려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위장력이랑 기동력이 좋으면은 일반 날렵한 중형 전차처럼 탈 텐데 그게 아니니까 1급이네. 1급의 철벽 3794딜에 3킬 순경 1301인데 1급이라고? 에이스 커트라인은 또 은근히 높네. 개웃기게. 근데 좀 특이하네요. 진짜 순전히 주포 성능 때문에 에이스 커트라인이 높은 건가? DPM은 낮지만. 근데 좀 아니면은 신탱크라서 그 거품일 수도 있어요, 이게. 거품이겠지. 대부분 새로 나온 탱크들은 저 에이스 커트라인에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튼 새로 나온 미국 중형전차 T-42였고요. 자, 새로 나온 미국 중형전차 T-42 간단 리뷰 갑니다. 자, 기본적인 스펙은 이제 DPM이 한 2000 정도에 한방 데미지가 280인데 제가 이 탱크에 대해서 조금 평을 하자면은 우선 화력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일반탄이 쓰레기입니다. 예. 일반탄 탄속이 초당 800m 정도고 골탄 고속철갑탄의 탄속이 초당 1400m 정도인데 사실상 일반탄을 쓰기 힘든 탄속이고 그래서 골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고폭탄과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부항각도 마이너스 10도라서 좋은 편이고 명중률도 대충 세팅시 0.3으로 좋은 편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화력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에임 조준 시간이 은근히 걸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DPM이 낮다는 거예요. 분당 평균 공격력. 그러니까 장전 속도가 딸리다는 거죠. 한방 데미지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조준 속도도 가만히 서서 이제 포탑을 움직이는 경우는 좀 괜찮은 편인데 움직이다 보면은 기동임이 많이 벌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캡 세팅도 그런 기동 에임 관련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수직안전기랑 회전장치를 달아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생존 부분. 내구도 1350이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8티어 중형전차의 평균 정도의 체력이라고 보면 되고, 살짝 많긴 하지만. 그리고 장갑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차체 장갑은. 장갑은 여기 걸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우선, 대충 요래요, 그냥. 홀다운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포탑만 보이니까, 이 녀석의 포탑 방어력 같은 경우는, 약간 럭키 도탄이 가능한 정도? 일반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골탄은, 그러니까 동티어급의 골탄은, 좀잘 뚫리기는 하는데 약간의 럭키 도탄이 있을 수 있고 차체는 그냥 뭐 맞으면 뚫린다 보면 돼요. 거의. 자, 다음. 이 녀석의 문제가 요건데 기동력이 안 나와요. 무게가 35톤이나 되는 중형전차인데 엔진을 500마력짜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좀 그렇거든요, 사실. 7티어급 엔진이에요. 딱 적혀 있네요. 이게 엔진이 7티어급이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구도도 낮을 뿐더러 화재율도 높고 마력도 낮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녀석의 궤도 성능이 그냥 준수한 편인데 속도가 안 붙어요. 마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탱크를 타보시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안 나온다고 터보 가급기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500마력에 10% 엔진 출력이 늘어도 겨우 50마력 느는 거예요. 그러면 추중비가 겨우 한 1.3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진짜 미세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회전장치를 달아주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취향이니까 아 나는 그래도 중형전차는 기동이 어떻게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이제 터보 가습기를 달면 되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위장은 뭐 미국 중형전차답게 그냥 좀 평균 이하입니다. 살짝 동티어 8티어급 중형전차들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아쉬운 정도고 시야는 그래도 위장이 안 좋은 만큼 시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차장 스킬에 이제 상황 인식이나 정찰 같이 찍어주고 그렇고 음식까지 먹여준다면 이렇게 아마 최대 시야 445m가 될수 있을 거예요. 이 탱크를 조금 종합적으로 평을 해보자면은 탈 때마다 욕이 나오는 탱크인데 막상 전적은 또잘 나오는 탱크예요. 이런 탱크가 사실 월탱에 몇개 있어요. 많이 타진 않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진 않으니까 제가 타는 기준으로 아, 탈 때마다 욕은 하는데 막상 전적 보면 괜찮아. 이런 탱크 특징이 뭐냐면은 난이도가 높은 탱크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으면은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탱크를 타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 탱크를 욕을 할 거예요. 아, 구리다. 못 타겠다. 못 써먹겠다. 근데 저도 처음에 탔을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 플레이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았거든. 근데 제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아이 탱크에 맞춰서 한번 플레이 스타일을 해볼까 하니까 그때부터 평들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 탱크를 요약하자면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어느 정도 포텐셜이 나오는 그런 약간 숙련자용 전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제 나름 비교를 할수 있는 게 이제 CS52 여우라고 하는 거죠. 마라톤 전차 저번에. 이 녀석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 아마 다루기는 이 녀석이 훨씬 쉬울 거예요. 아마도 CS50이 이 녀석이 더 쉬울 거고 이 친구는 전형적으로 헐다운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시야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녀석이라서 또 그닥 기동력도 느려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늦게 했을 시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손은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은 나오는 녀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좀잘 맞는 유저들이나 좀 고레이팅 유저들, 실력자들은 이 탱크를 평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대신 예, CS52 여우 이 친구랑 비교를 하면은 아, 그냥 이거 타지.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똥 같은데 똥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똥인데 좀 이상한 미국 중형전차 T-42 간단 리뷰였습니다. 한번더 치면 잔다고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포가 없으니까 이 판은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야, 저 똥 탱크를 타는 애가 있네. 이 경전체 이거. 오오오, 야, 이거 뭐야? 귀엽긴 해. 야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 연병. 야, 44 저거 85mm 포인데 저거 맞고 탄약 꽂고 나가 미친 탱크가 이거. 세상에 어떤 탱크가 85mm 포 맞고 옆구리 맞고 탄약 꽂고 나간다. 불도 옆에서 짤짤 넣는 거 보소. 저 사사를 좀 족칠 필요성이 있는데. 자주포 있으면은 저 자리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잘안쏠 거예요. 고추기 위험해. 저거. 저게 위험하지.
이 맵이 여기에 구축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쏘니까 좀 문제란 말이야. 사실 시가지를 싸움을 이겨도 그 다음에 할게 없어요. 저 구축 때문에. 아니 잠깐만. 불독이 4사 잡았어. 퍼싱이 아직 안 건너갔겠지, 저거를? 7시 섬으로? 그래야 하는데. 아, 빠졌다, 빠졌다. 오케이, 굿. 이러면은 올라가서 칸 한번 족치면 돼요. 퍼싱은 죽었고. 야. 아, 탱크 진짜 존나 느린데, 이게 중형 전차냐, 어딜 봐서, 진짜, 이게. 야,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야, 기다려. 오케이, 니 빼. 아이보리야. 자, 고폭으로 바꾸고. 스팟을 했네. 고폭 아프지. 28 프로토 저거 105mm 같은데? 그 스톡포 같은데 이거? 중간포인가? 중간포라 그러나 저거? 아무튼 최종포는 아닌 것 같아요. 연사력이랑 딜이. 얘 어디 갔어? 상대방이 헤비들이 T34랑 누구였지? T28 프로톤가? 저게 중앙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으면은 언덕에 카나번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저 34랑 T28 프로토가 빠지면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스콜지한테 올라가면서 안 맞은 게 제일 크긴 하지만. 고생한다, 내 버스. 이거 어디 있는데, T34 이거. 야, 풀피야, 이거? 세상에. 아우, 힘들었다. 이 정도면 에이스 주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 1급이네. 와, 에이스 왜안 줘? 능력자. 4524 딜에 5킬. 너의 헌신에 보상이 순경 따르리라. 1396? 아까 전에 T4에 탔을 때 순경 몇이었죠? 1300이었네. 이거 에이스 커트라인 1400대인가 봐. 아무튼 이번에도 1급이네요.